가수님이 오실 거예요. 자리 좀 메꿔주세요. 그리고 우리 현숙이, 우리 현숙이 가수님도 오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리를 좀 많이 메꿔주셔야지 이 유명한 가수를 여기 세우시는데 사람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열의 자리를 차곡차곡 좀 앉아주세요. 그래야 지금 가수님들이 지금 무대에 서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죠. 그죠? 여러분들 오시면 박수 좀 많이 쳐줘요. 보기 힘든 분이시죠. 그죠? 우리 문현주 우리 가수분님이 지금 출발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문현주 가수분 노래 한 곡 먼저 띄워드릴게요. 도련님. 요 주인공이 오십니다. 도련님 노래 자 한 곡 띄워드립니다. 자 우리 문현주 가수님이 서서 걸어오시고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으면 우리 주인공 노래 문현주 선생님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도련님 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십니다. 문현주 가수님 오십니다. 자, 환영해 주세요. 노래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여기 하나 더 감사합니다. 아 노래 마이크 하나 더 주세요. 그래 알았어. 자 인사 한번.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현주입니다. 네 시원한 자리에 잘 정말 자리 잘 잡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 자리가 엔돌핀 자리네요. 네 얼마나 열심히 잘해 주시는지 그리고 제 노래 도련님을 너무나 열심히 불러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도자기 축제에 왔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이렇게 제 노래를 열심히 해주시는 분께 제가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요. 본인의 CD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쭉 계시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담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왔으니까 도련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럼 일단은 제가 도련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도련님 들려주세요. 가슴 뭐 제 CD로 MLO 드릴까요? 아니면 아니 거기 있잖아. 거기 있는 거 주면 돼요. 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랑했다고
맞아요, 진짜. 네. 이 귀하신 분이 이 무대에 쓰기가 진짜 귀하지는 않고요. 기회가 안 돼서 노래를 안 해봤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노래를 너무 좋아하면 저도 이제 경기도 여기 용인이 제가 고향이에요. 경기도 용인이 고향이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저 어렸을 때는 정말 아주 시골이에요. 땅 시골이라 그러죠? 네. 그랬을 때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무슨 잔치 때나 뭐 이럴 때 보면은 동네에서 제가 항상 불려다녔어요. 그 당시 그 동료를 하는 게 아니라 유행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시골에서 그렇게 유행가를 많이 부르고 이런 자리에서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 얼마나 그 세월강. 순박? 응? 세월강. 세월강은 다른 가수, 전하원이라는 네. 가수의 네. 그 노래 네. 제목이죠. 네. 네. 요즘 이것도 열심히,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더나은이라는 가수의 노래 제목이 세월강 품바 공연단. 네, 네. 공연단. 근데 얼마나 열심히 우리 모든 가수분들의 노래를 열심히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제 노래 도련님도 그래서 덕분에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그 CD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사주세요. 이따가 가실 때 노래 공짜로만 듣지 마시고 한 장씩 꼭 구입해서 가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우, 여기 맛있는 엿이 있구나. 엿. 생각, 어렸을 때 생각나요. 탁자라 그 구멍 어느 부분 제일 큰가? 네. 저는 어렸을 때 그러면서 놀았어요. 여기 경기도 여기 용인에서 대감이거든요. 네. 아우, 제가 노래하니까 우리 팬클럽에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기 부엉이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제 노래를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노래를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가끔 이런데 오시면은 이렇게 돈을 주고 노래를 하신대요. 부엉이님께서. 오늘 노래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분이세요? 저분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저분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도련님 노래 잘하십니다. 기회는 자꾸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어떻게 기회가 한번, 저도 오늘 처음으로 기회가 왔는데 한번 와보시고, 네, 괜찮을까요? 예, 예, 괜찮습니다. 한번, 네? 아니, 안 풀러도 되는데, 그냥. 아니, 괜찮습니다. 이런 노래. 아니, 괜찮아요. 네, 한번 무대에서 뭐 해보시고, 유튜브도 많이 올려주실 건데, 그럼 유명 인사가 되실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도련님 한번 해봐 주실래요? 예,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자 박수 한번 주세요. 같이 있어주세요.
제 가슴에 붙어 많아 찍었어요. 잘한다 가슴. 어머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스 선샤인 상창 저기 도련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려언니 고려언니 평양 가신 우리 고려언니 불러도 대답하고 기다려도 우리는 무심한 우리 고려언니 기왕에 왔는데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처음으로 왔는데 해드려야죠. 잡지마 듣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네, 그럼 잡지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같이 해주세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애말로 할까요? 그냥. 네, 애말로. 하, 이게 참 이런 자리에 서기가 참 진짜 정말 저희들이 하늘 같은 선생님이신데 정말 좋은 자리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앞으로 도련님 많이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잡지마! 잡지 마라 내가
네, 도련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여기 계시는 분 많이 아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멋진 발걸음 참 이쁘시죠? 아름다우시죠? 노래 참 좋습니다. 자, 우리 문현주 우리 대스타 가수님이 잠깐 저희들 무대에 빛내주셨습니다. 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 들어있는 또 이제 제가